네, 안녕하세요. 2018 캐논 플레이샷 콘테스트 심사위원단 중에 한 명으로 참여하게 된 나영석 PD입니다. 세상에 없던 창의적인 사진 공모전이라는 말처럼 세상에 없던 여러분만의 특별한 사진을 심사하게 되어서 엄청 기쁘게 생각합니다. 캐논 플레이샷은 올해로 벌써 다섯 번째를 맞이한 사진 공모전입니다. 기종도, 실력도, 자격도, 그 무엇도 따지지 않는 캐논의 컬처 프로젝트고요. 이번에도 참여하기 쉽고 재밌는 미션들로 구성해서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는 중입니다. 인스타그램에 골뱅이 플레이샷 컨테스트 계정을 팔로우하시면 참여 방법을 쉽게 아실 수 있고요. 패턴, 빛, 그리고 레드, 이 세 가지 미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진을 찍고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지정 해시태그만 달아주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미션 모두 여러 번 참여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창의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부담부터 받기 쉬운데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창의력이라는 건 발견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세상에 전혀 없던 걸 뭐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예상치 못한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집, 학교, 직장, 거리, 풍경, 뭐 가족, 이런 것들을 언제 어디서든 위에서 아래에서 또는 옆에서 뒤집어서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늘 무심하게 바라보던 걸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걸 창의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만의 유일한 발견, 그것이 창의력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발견하라가 가장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심사할 때도 그 결과물이 다른 사람에게 그 메시지가 어떻게 충분히 잘 전달되는가 이런 걸 아무래도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품의 메시지 전달성, 그리고 타 작품이나 다른 공모전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독창성, 이런 게 좀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사진은 되게 일상적으로 이제 찍는 물건이 되었잖아요. 저희 핸드폰으로도 찍고 저희 카메라로도 찍고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일상적으로 즐기는 게 되었는데 이거는 그것의 그냥 연장선이에요. 컨테스트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이것은 재미이고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응모하셔서 각자의 사진이 최고, 어차피 우승은 나야 나, 다들 태그 다시고 들어오셔서 즐거운 축제를 같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